안녕하세요. 사람 모양 오브젝트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9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엘립스 툴로 5mm의 정원을 그려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원상형 선주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80%로 카피를 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을 제외한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디자인을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 툴을 사용해서 사람 형태에 맞게 열린 패스를, 닫힌 패스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패스를 그릴 땐 곡선은 그래프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쑥쑥 진행하셔서요. 제시된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옵젝트를 다 선택한 후에 라이트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진 오브젝트를 회전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로 회전축을 바꾸기 위해서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대화 상자에서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주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여 회전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명 컬러를요. 각각 제시된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볼링 핀 모양을 만들 텐데요. 우선 4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도큐멘트에 엘립스 툴로 4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다시 엘립스 툴로 15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은 타원을 그립니다. 최종적인 모양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서로 배치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합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패스파인더의 주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사각형은 상단 정원의 왼쪽 중앙 고정점에 클릭해서 4와 8을 각각 입력해서 붙여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원 형태를 이용해서 중간에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5에 10mm의 타원을 그려서 왼쪽에 배치해 줍니다. 왼쪽에 배치해 줍니다.
다음에 회전을 이용해서 3도 업데이트 툴로 회전해 줍니다. 자, 그리고 중심을 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을 가슴살이 모양을 맞춰주고요. 됐습니다. 중앙에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오브젝트는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하단 부분은요.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린 다음에 그대로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컬러로 0과 테두리를 지정하시고요. 두께 1pt로 애쉬드라인 3pt를 적용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링공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11mm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명 컬러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라디언트의 타입은 레디알로 지정해주시고 그냥 끝에 컬러 스탑에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하이라이트 부분 왼쪽 색상이 이처럼 이동되도록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참조해서 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타원 형태를 그려서 색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선택하고요. 셀렉션 툴로 조절점에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시계방향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링공이 굴러가는 듯한 잔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공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정원을 그리고요. 우측 상단으로 Alt를 누르면서 Selection 툴로 복사를 해주고요. 두 개의 원을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상태에서 제시된 명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자연에 맞게 회전을 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석 칼라만 유지한 상태로 그림처럼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할 곡선 패스를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알림 패스에 타입번호 패스트를 사용해서 패스의 왼쪽에다가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정된 속성으로 에리얼 레귤러 CPT를 지정해서 검정색에 문자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단어별로 글씨의 크기를 바꿔서 검정색으로 켜주겠습니다. 입력한 글자의 위치를 조정하실 땐 셀렉션 툴들을 활용해서 위치 값을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에 맞게 드래그해서 조정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